보험의 가치를 높이는 인슈업. 아, 내가 가입한 보험들 몇 개나 있나 그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아내분이 가입해놓으신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동창이라는 게 뭔지. 네.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하면 나중에 계속해서 월마다 돈은 나가는데 이게 네. 나중에 나를 잘 어떤 뭐 병이 생기거나 네. 할 때 보장을 해주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꼼꼼히 점검해보시고 예. 리모델링 한번 해보시라는 인슈업. 참 인슈업 보험업종이라든지 참 보험스럽게 장기 네. 광고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10년은 해야죠. 네. 종신. 근데 이게 이제 모르 꼭 광고를 듣는다고 바로 그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월말에 이렇게 뭐 명세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계부 같은 거 쓸 때 보면 야,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네. 이럴 때 생각이 딱 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광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인슈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먼저 국민연금 이 지분을 늘린 코스닥 17개 가운데 15곳이 다 소부장이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역시 소부장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 이제 작년 4분기에 네. 국민연금이 5%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5% 넘어가면 이제 눈에 확 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업들 그러니까 4분기에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힌 종목이 17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17개 중에 두 종목을 코스닥 한정입니다. 네. 두 종목을 제외하니까 15 종목이 다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서 나왔더라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3분기까지는 국민연금 지분율이 제로 그러니까 한 주도 없었었는데 4분기에 지분율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시가총액의 5% 이상 갖게 되는 거죠. 4분기에 5% 이상 늘어난 종목이 어디냐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인 와이솔라 주가 많이 올랐던 데죠. 여기 아모텍 이런 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스마트폰 부품에 그 FPCB라고 있어요.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생산 업체인 이녹스 첨단 소재 BH 이런 데들도 3분기까지는 국민연금이 하나도 안 갖고 있다가 4분기에 딱 공시를 보니까 5% 이상 보유했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반도체 쪽의 부품 장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오테크닉스라고 뭐 이 반도체 장비 이 절삭 업체인데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굉장히 그 화제가 많았던 회사인데 근데 여기도 5% 이상 그리고 테스라는 데도 있고 하나 머터리얼스 PSK 이런 데도 지분이 하나도 없다가 5%에서 6% 이렇게 지분을 늘렸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동진 세미캠 유진테크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도 상반기까지는 지분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는 하반기부터 3, 4분기에 거쳐서 네네. 꾸준히 5% 이상. 국민연금 하면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야 이게 3분기 혹은 4분기에 이렇게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업체들을 왜 늘렸을까 짐작이 가죠. 네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재부품 장비 이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다 보니까 네. 국민의 돈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에서도 아마도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보면 이런 소재부품 장비 업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아주 쉽게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야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많이 5% 6% 늘린데 이거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김프로가 그것을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을 또 처분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아모그린텍이라든지 테크윙 이런 데들은 작년 말에 주가가 한 30% 늦게 넘게 급등하다 보니까 지분율을 소폭 축소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아셔야 될 게 국민연금에 가면은 저 국민연금이 전주 익산 여기 있잖아요. 네네네. 가면은 수많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 그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종목을 골라서 주문하는 펀드 매니저의 수보다도 이 위탁에서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다 투자자문사다 이
돈을 배분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워낙 자금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도 있으나 이제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정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예서 500억 딱 주고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국민연금 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지분율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운용사들 이런 데서들도 이제 그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제 공시에 나선 이런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것들이 아 이게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관심을 둔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 아랫단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쪽에서 또 증권회사도 이런 쪽에 관심 있게 계속 리포팅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좀 덜 오른데 좀 더 유망해 보이는 그런 종목을 오히려 찾아보는 노력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많이 작년에 들었던 회사들이 있네요. 이 중에 몇 개는 샀던 것 같다. 샀다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예,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봐야 뭐 네. 주당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그 정도 아니? 아, 한 기업당 많이 저 정프로 투자하는 게 뭐 그 정도죠, 뭐. 예. 자, 그리고요. 아, 지금 금융위원장이죠? 금융위원장.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예. 아, 이 투자은행의 신용 공여 대상에서 특수목적 회사 SPC랑 부동산 법인은 제외한다. 예. 이 좀 뉴스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증권회사의 업무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증권회사 업무 증권회사 업무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업무가 있죠. 아, 그 돈 이제 정프로가 이제 주식 살려면 네. HTS를 사든지 HTS로 그렇죠, 그렇죠. 하든지 아니면 증권에 전화 걸어서 삼성전자 백조 사주 이렇게 이게 브로커리지 업무고 네. 중개 기능이고 두 번째가 딜링 업무예요. 딜링. 예. 딜링 업무는 뭐냐면 증권회사의 자기 자본. 네. 증권회사도 뭐 금융회사니까 자기의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트레이딩해서 또 수익을 내요. 프롭 트레이딩이라는 얘기죠. 그 왜 누구죠? 그 슈카월드가 아침부터 네, 프롭 트레이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권회사의 고유 계정, 자기 자본 운용을 해서 증권회사 이익을 올리는 그걸 이제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이팅 업무가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예. 이 언더라이팅 업무가 뭐냐면 인수 업무라 그래요. 인수 업무는 뭐냐면 회사채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증자할 때 주간사 업무를 한다든지 그걸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돼 있죠. 증권회사 증시에 쓰는 용어가 주로 이제 영어를 일본어로 바꾼 거를 우리가 이게 또 쓰다 보니까 뭐 인수 공모 업무다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주로 IB 업무라고 하는 게 이 세 번째 언더라이팅 업무예요. IB. 예. IB 인베스먼트 뱅크잖아요. 네. 인베스먼트 뱅킹인데 주로 이제 IB 업무라는 건 기업에 관련된 대출이라든지 혹은 총액 인수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증자에 참여한다든지 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통칭 이제 IB 업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권회사가 이 업무를 예를 들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회사들은 초대형 IB라는 걸 따로 자기자본 규제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조 자기자본이 4조 이상 되면 초대형 IB를 해서 업무 범위를 넓혀준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IB 특화 증권사 이렇게 해서 크진 않지만 IB에 특화된 증권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언더라이팅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 영역을 좀 넓혀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신용 공여 대상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을 특정을 해놓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에다가 해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중소기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부장 회사라든지 뭐 자본금이 작은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주면은 네. 여기에서 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전체 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그럴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데 생산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해줬더라. 네. 그게 뭐냐면 SPC라는 거예요.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네. 그러니까 특수 목적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나 건설하려고 그런다. 네. 그러면 뭔가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대출이 나가게. 그게 이제 SPC를 만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IB 업무라고 하라고 보면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라고 딱 보니까
이게 SPC는 워낙 이제 자본금을 조그맣게 만드니까 예를 들면 자본금 2억짜리 3억짜리 이게 중소기업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런데 돈을 빌려 명목상 회사니까 네네네. 여기를 통해서 중소기업 대출이 나가는데 최종 이 대출의 사용처를 보니까 다 부동산 쪽이더라.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금융투자 증권의 사장들을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거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제 시점이 뭐냐? 대통령이 어제 신년 그걸 했잖아요. 부동산과의 네. 부동산과의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 금융위원장은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런 거지. 이런 맥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아 이게 실제로 증권회사를 통해서 IB 업무를 통해서 증권회사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로 가는 돈은 앞으로 재어지겠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뉴스예요. 네네네. 그러면 아 부동산 지금도 안 그래도 뭐 1년에 어떤 부동산 대출을 제약하는 이 금융위 차원에서 이런 네. 조치들이 몇 개 더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앞으로 증권 업계에서 나가는 부동산 쪽으로의 돈줄을 상당히 제약하거나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네. 밝혔고 곧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그럼 돈 증권회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뭔가 해야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동산 쪽으로 돈을 물꼬를 대던 거를 쭉 이쪽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생태계라든지 또 금융시장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큰 틀이 바뀐다. 그러네. 네, 그런 의미로 이 기사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네요, 이거. 네? 딱 오세요? 아, 감이 딱 오네요, 이거는. 야, 근데 이런 뉴스는 네. 제목 딱 보세요. 은성수 위원장, 뭐 IB 신용공여 대상서, SPC. SPC는 이게 삼립방에다가 이거 저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 대출해 주지 말라는 걸로 읽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신용공여 대상에서 이 제목 보는 순간, 아이 뭐 됐어. 더 접어. 넘어가는 거 같은데. 부부가님 던킨 도넛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저기 또 아주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PC 그룹이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증권 쪽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돈줄이 좀 막힐 수 있는 뉴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뉴스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렇게 네. 전해드렸고요. 자, 이게 이래서 뉴스 3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저 딱딱 짚어주지 않으면 네. 스스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이 뉴스 보고 또 어떤 분은 야, SPC 그룹 좀 힘들겠는데 쇼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까지 갈까요? 너무 했나? 자, 세 번째 뉴스. 아, 트럼프의 이번 사살. 예. 이란의 반정부 세력까지 순식간에 지금 이란의 친정부 세력으로 이란을 대동단결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연초에 네. 증시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고 유가도 많이 올랐고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 트럼프의 이 지난번 솔레이마니 사살을 이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인용을 하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가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신문에도 기고한 거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사태의 본질과 전개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기본적으로 아 주가가 빠졌을 때 아 저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적인 해석이 좀 잘못되면은 네. 과잉해서 또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 정반대쪽으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질은 위험한 건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전문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 시각을 가급적이면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인남식 교수가 보고 있는 팩트체크와 해석을 몇 개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란이 이번 그 사살이 있기 전에 이란 내부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확산되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경찰이 총을 쏴서 사살하는 발포하는 해서 사상자가 나온 이게 상당히 이게 왜냐하면 이란은 신정분리 국가인데 이게 뭐 거의 호메이니 이후에 거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가 이 일과 더불어서 반정부 시 완전 일도 없고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어떤 시위라든지 이런 네. 걸로 완전히 돌변해서 사실은 이란 정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반정부가 반미로 확 바뀌어버렸다.
이게 하나가 보인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라크에서 이제 사살이 되다 보니까 이라크 내에서도 반이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가 친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란이 개인을 관여하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라크에서 이 술레이마니를 죽여버리니까 이게 뭐냐 이래서 이라크 내부에서 반 이란이 아니라 반미 실제로 미군 철수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고 전 세계 미국 대사관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그다드예요. 아 그래요? 그 요새처럼 돼 있어요. 아 네. 워낙 위험할. 그 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도대체 대사관인지 무슨 기지인지, 네, 기지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데 있는데 그만큼 미국이 이라크에 공을 들여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라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건 대중동 정책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의 타격이다 이런 거고 세 번째 팩트는 뭐냐면은 이러한 혼란 상황을 과연 누가 가장 즐길까 알카에다와 IS라는 거예요. 사실 이라크 내에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미군이 공동으로 지금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게 네. 사실 알카에다와 IS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미국과 이란의 공통의 어떤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이 요번 사살로 해서 이 일종의 동거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 그러면 알카에다와 IS가 다시 준동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단어가 상당히 상징적인데 이들은 혼돈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혼돈이 되면 네. IS와 알카에다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러시아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 예. 왜요? 러시아는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에서 엄청난 존재감이 지금 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시리아 옆 인접의 이 중동가에서 반미 감정이 든다는 건 중동을 그죠? 중동 자체를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랜드 플랜에 상당히 부합되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게 이제 인남식 교수 같은 네 가지 네. 정치적인 해석이고 또 하나는 이번 그 사살 작전의 명령이 외교 안보 이 참모진과들과의 상의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다라는 거예요. 외교가의 얘기가 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개인 플레이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왜냐하면 북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개인 플레이를 좀 왜냐하면 뭐 이 핵 막 얘기를 하다가 난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외교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허버트 맥메스트 국가안보보좌관 같으니까 연배가 있는 이 직원을 할 수 있는 그 그룹은 아예 존재감이 이제는 아무도 없고 이제 다 자리 물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선거에 이제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폼페이오 같은 네. 완전 예스맨들만 주변에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쉬운 두 개 공격 목표를 가진다 공격한다 만약에 이란에서 우리한테 뭔가 보복을 하면 내가 쉬운 두 군데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Cultural sites.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지역도 네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 외교 안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 중 조건 뭐냐. 문화 컬처럴 사이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쉬운 두 군데 중에 공격 목표 중에. 그럼 보세요.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다 그 세계적인 유산 같은 거 다 네. 망가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시리아도 그렇고.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승부수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미국의 여론을 애국주의로 뭉치고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정책의 부재 혹은 혼란이라는 큰 맥락에서 굉장한 큰 실수를 할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문가의 시각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주가도 그런 측면에서 좀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사건에 뭐 음모론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설들이 참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전문가의 그렇죠. 나열들에
기울이면서. 네. 이런 거는 뇌피셜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네. 거는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스타 오스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러 가겠습니다.